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NCS 해법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NCS센터의 김진실입니다. 지금이 오늘이 17강인데요. 15강부터 직업기초능력과 여러분들의 경험을 매칭시키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의사소통능력, 그리고 수리능력, 그리고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까지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고요. 오늘은 이후에 자원관리능력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지만 능력은 경험을 통해서 얻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경험은 힘이에요, 힘.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수했던 것은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잘 해결이 됐다면 보다 다른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잘 접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직업기초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라는 용어가 있어서 약간 오해는 있긴 하지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능력, 직장인이라면, 직업인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이고 핵심적으로 갖춰야 될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코어 스킬, 키 스킬, 파운데이션 스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기 개발 능력까지 지난 시간에는 알아보았는데요. 자, 직업 기초 능력이라는 것이 새롭게 배울 필요, 뭐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왔으면 이미 갖춰져 있어요. 하지만 그게 스펙으로만, 머릿속으로만 갖춰져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이 행동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NCS에는 이런 그 직업 기초 능력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의사 소통 능력이 있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자기개발 능력이 있는 건지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4개 영역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자원관리 능력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 능력, 자, 우리 주변에 자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건들, 그것을 우리가 물적 자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 그것을 인적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똑같이 주어지는, 정말 그 사람이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늙었든 젊었든 아니면 뭐 남녀노소 상관없이 온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게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근데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 차이 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시간 관리 능력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싶어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돈,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네가 용돈을 어떻게 써야 된다, 경제 교육을 어떻게,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주어진 예산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배웠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제 굉장히 과소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들이 사면 또 사고 싶은 그런 물질 맞는 그런 욕구가 있어서. 근데 어떤 책을 보니까 행복은 욕구분의 욕구의 달성. 그러니까 욕구를 낮추면 행복이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욕구가 많아지면 달성하면 할수록 계속적으로 그 욕구가 많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낮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찌됐든 요즘에는 그 외부 소유하는 그런 부분을 너무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보다는 경험. 그래서 무슨 뭐 명품을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여행을 가서 그런 추억을 만들어라, 이런 경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 주변에 있는 시간이라든가 자본이라든가 재료 및 시설, 그리고 인적 자원 가운데 굉장히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확인해서 이런 것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자원 관리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시간, 그 시간 자원을 어떻게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맨날 바쁘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가정 가면 일을 생각하느라고 가정에 집중 안 하고, 또 일을 회사 가면 맨날 가정 신경 쓰느라고 회사에 집중 안 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활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상황이지만 각각 역할에 따라서 집중할 때 집중하고 이제 그 분리할 때 분리하면서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 관리는 굉장히 성공의 이제 그 핵심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예산 관리, 정말 본인의 돈 관리,
그것이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하려면 직장에서 주어진 그런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정부도 예산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가계도 이제 가정도 예산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개인도 예산 관리를 해야 되겠죠. 정부 부채, 가계 부채가 너무 지금 많아서 이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신문 뭐 뉴스 보셨을 텐데요. 이 예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물적 자원, 내 주변에 있는 물건들. 어떤 사람은 막 지저분하게 놓고 최근 한 사례인데요. 개인정보가 굉장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저분한 책상에는 반드시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정리된 사람들은 그만큼 뭐 잘 그런 관리도 잘한다. 그래서 물적 자원을 굉장히 관리하는 게 중요한 시대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정리할수록 비울수록 뭐 성공한다 막 이런 책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릴 거 확실하게 버리고 그러니까 정돈하고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목적에 맞게끔 뭐 이제 유목화하는 이런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적 자원. 인적 자원은 뭐 강조해도 뭐 소홀하지 않을 만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사람들을 잘 뭐 관리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너무 이게 갑적인 냄새가 풍기긴 하지만 뭐 관리한다는 게 아니라 잘 뭐랄까 본인 네트워크를 어떻게든 잘 활용을 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뭐라 해서 싫어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만난 게 굉장히 큰 인연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을 잘 활용하시고 이제 여러분들 그 역량에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그럼 채용기관에서도 자원관리 능력을 묻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한 기관에서는 최근 5년 동안 여러분들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해결을 했는지 그 과제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수행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가 부여됐고 그 과제 수행 시 발생한 장애 요인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그 장애 요인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과제를 수행한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아니면 말해보세요.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이 친구는 이제 대학교 때 어떤 수업하는데 프로젝트를 했대요. 대학교 때나 무슨 뭐 지금 초등학교도 그 모둠 활동이라고 해서 많은 과제를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제 수행했던 경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친구는 이제 대학교 때 동력학 수업 중에 프로젝트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바이킹의 원리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제가 주어졌대요. 근데 실제로 바이킹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대공원이라든가 놀이공원 가서 바이킹 원리 이게 어떤 원리로 지금 수행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이 다 시험 공부 준비하느라고 다들 바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가기 싫고 야 네가 해라 나는 못 가겠다 뭐 그래서 다들 이제 책임을 회피하고 못한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일단 시험 기간에 바쁜 팀원들과 이제 어렵게 시간을 맞춰서 억지로라도 이제 놀이공원을 갔지만 그 사람이 알려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기업 기밀이니까 알려주기 싫습니다. 어렵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렵게 낸 시간인데 그대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냥 허탕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되는 팀원들끼리 다시 가서 이제 물어봤다는 거죠. 이것은 꼭 시간 관리 능력이라기보다는 뭔가 자기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갔다는 그런 자기 개발 능력 아니면 문제 해결 능력으로도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담당자께 결국은 받아냈대요. 의사소통 능력도 있는 거죠. 어떻게든 내가 필요한 부분을 설득해서 받아냈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도 발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이킹 설계 도면을 보여주셨고 그걸 통해서 본인들이 시뮬레이션화 했대요. 그래서 숙제의 과제를 잘 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일에 대한 열정과 그런 진심이 있다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도 저는 이 열정과 뭐 진심 어린 신뢰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얼마든지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 관리 능력
만 얘기를 했는데요. 기타 뭐 이제 물적 자원 관리, 그다음에 뭐랄까 인적 자원 관리 능력, 그다음에 예산, 돈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런 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주어진 예산은 이건데 일단은 저축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있는 부분을 쪼개서 하겠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밖에서 사 먹는 것을 줄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마트에 가면 뭐 인스턴트를 막 사요. 인스턴트도 굉장히 비쌉니다. 과자 하나도 막 1,500원, 2,000원 해요. 아이스크림도 되게 비싸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감자 무슨 뭐그뭐 그냥 이렇게 그런 농산물 같은 걸 사서 본인이 재료 요리를 해서 며칠 동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축하는 것은 일정하게 유지하고 나머지 생활비를 줄여서 내가 어느 정도의 목돈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입니다. 다음. 다음, 이제 대인관계 능력이에요. 우리는 하나의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결코 혼자 못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인도에서 못 살아요. 다른 사람과 계속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이 갈등이 있다는 게, 뭐랄까, 내가 갈등을 피해야 돼. 내가 저 사람 싫어하니까 나는 피해야 돼. 나는 저 상사가 미우니까 나는 다른 데로 가야 돼. 다른 데로 간다고 해서 그런 상사를 만나지 않으리라는 그런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항상 어느 상황이든 다른 사람과의 갈등은 필수적으로 있어요. 왜냐?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을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극복을 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인관계 능력, 이런 것을 갖는 게 더욱 중요하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원만하게 지내는 그런 능력입니다. 자, 대인관계 능력은 구체적인 하위 능력들이 더욱 중요해요. 최근 리더십 능력이라고 해서 한때 막 리더십, 그리고 또 셀프 리더십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면 나는 어렸을 때 반장을 했고 부반장을 했고 저는 리더로서의 굉장히 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강조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꼭 리더라기보다는 팔로우십, 그 셀프 리더십, 내가 스스로 내 자기관리를 어떻게 하고 내가 나만의 리더다,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고 그리고 남들 그 조직에서 그 리더 를잘 따라가고 수긍하고 이제 이런 그 팔로우십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팀워크라는 것은 이제 팀을 그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만 잘났다고 나 혼자 이제 다 하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특징을 잘 활용해서 팀의 목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팀워크. 그러니까 내가 조금 그좀 튄다 생각하면 좀 수그릴 줄도 알아야 되고 너무 그 소심해 있는 사람이라면 자극 독려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갈등 관리 능력. 자, 갈등. 여기저기 갈등이에요.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세대 갈등도 있고 무슨 뭐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빈부격 그 갈등도 있고 지역 갈등도 있고 근데 이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사회적 통합을 지금 해야 되는데 야, 이게 굉장히 어려운가 봅니다. 그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본인의 이제 본인만이 옳다라는 그런 생각, 고집, 아집 이런 것 때문에 상대방을 수용하고 이런 부분이 좀 이제 많이 약한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국어, 영어, 수화 이런 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정말 갈등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정말 시뮬레이션이라도 과제를 주어져가지고 너는 이런 걸 이런 역할 이런 역할 서로 디베이트해서 아 내가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어렸을 때부터 배운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라도 정말 그런 게 실생활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공공재인 학교에서 많이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협상 능력. 남을 설득해서 이제 하는 그런 뭐 협상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을 달성하는 그런 능력. 굉장히 그 중요한 능력이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고 그 협상 가능한 실질적 목표를 구축을 해서 그것을 따내는 그런 능력. 그리고 고객 서비스 능력. 어느 회사든 고객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고객은 국민이고요. 사기업체는 사기업체 나름대로 각각의 고객이 있죠. 그 고객을 옛날에는 고객 만족 했는데 뭐 한때는 고객 졸도 그런 시대. 그러니까 서비스를 해서 만족을 넘어서 정말 졸도를 시켜야 할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고객 서비스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요즘에는 또 진상 고객들이 너무 많아서 이그 감정 노동하는 사람 상당히 많이 있대요. 그래서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고객이 왕이니까 뭐 함부로 하고 막 이렇게 해도 또 고객 입장에서 고객도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상대방과 같이 항상 살아가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대인관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인관계 능력, 한 기관에서는 최근 5년 동안 자신의 조직 내에서 구성원 간의 갈등이 발생됐을 때 본인의 역할로 갈등을 해결한 경험을 한번 써보세요. 언제냐, 어떤 조직이냐, 해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장애 요인들은 무엇이냐. 근데 이제까지 제 강의 들어보시면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업기초 능력을 물어보는 것은 다 비슷해요. 어느 상황에서 어떤 문제에서 당신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해결하는 과정이 의사소통 능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대인관계 능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개발 능력 아니면 문제 해결 능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어찌됐든 모든 부분이 다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해결했던 그런 경험 이런 것을 쓰는 겁니다. 갈등 해결 이후에도 어떻게 지금 자신의 위치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기술해 보세요. 이렇게 쭉 이런 이제 질문이 나왔다고 한다면 또 이제 뭐 다른 데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단체나 조직에 있을 때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됐을 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뭐 학교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불편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걸 써보라고 하는 거죠. 한 예시로 정당론 이런 게 있나 보죠. 정치학 쪽에 과목인가 봅니다. 그 수업에서 각 지역구를 조별로 취재해서 르포 형식으로 이제 엮어가지고 대선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분석 위키 형식으로 분석해서 책을 내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조원들은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조원들에게 프로젝트의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내가 좀 희생을 하더라도 본인이 자청해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르포라는 게 뭐예요? 인터뷰해가지고 리포터처럼 이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시민 인터뷰를 자청해서 온라인 회의를 활성화해서 조원들의 시간을 이제 아껴주었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희생해서 이런 갈등이 뭐였어요? 나 바빠, 나 귀찮아, 너 네가 해. 이것도 성적 들어가지도 않는데 나는 안 하겠다. 이런 갈등이 발생됐는데 그나마 본인이 희생해서 본인이 남들이 못하는 그런 부분을 해결해줬다. 이런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고마움을 느낀 조원들은 자신들의 강점을 발휘하여서 함께 르포를 작성했고 교수님께 가장 잘 쓴 선거구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부분을 내가 솔선수범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문구까지 더 넣어주면 금상첨화겠죠. 이런 경험이 있죠. 또 이제 대인관계 능력 두 번째. 학창 시절 리더 역할을 맡다 보니 한 반에 같이 지내는 사람들과 같은 모임에 속한 있는 사람과 모두 이제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리더로서 기본적으로 구성원의 특성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혼자 있거나 친해지기 어려워하는 학생에게 먼저 찾아가고 인사하고 장난을 걸어서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곤 했다. 그런 이제 대인관계 능력뿐만 아니라 뭐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게 있었겠죠. 아무래도 또한 저는 사람을 만날 때 상황을 읽고 상대방의 성향을 빨리 파악하여 카멜레온처럼 잘 대처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 개발, 자기 인식, 자기 이제 장점을 좀 얘기를 한 거죠. 학부 시절 센스 있는 후배, 선배로 일컬어지곤 했고 지인들에게는 상담가로 통합니다. 이는 뭐 본인이 대가족 구성원의 장녀로서 뭔가 좀 희생하고 이런 성장했던 그런 경향이 있었고 외국 생활 학생들과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경험이 있었다. 이제 이런 건데요.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것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쓸 필요가 있어요. 외국 학생들과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외국 학생들하고 소통이 안 될 때 내가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 가족 대가족 안에서는 뭐 동생들이 뭐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희생을 하면서 있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더욱 좋은 사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험은 힘입니다.
NCS는 경험을 원하죠. 여러분들 지난 15강부터 직업기초능력 중에 의사소통 능력, 그다음에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기개발 능력.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자원관리 능력하고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경험과 매칭시키는지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나머지 정보 능력, 기술 능력, 조직 이해 능력, 그리고 직업 윤리와 여러분들의 경험을 어떻게 매칭시키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